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위타운은 자신이 두목인 위용칭한테 보고를 올렸었는데 그 뚜러머니 지금 자신이 나와 발이 안에서 이 마약 거래를 하고 있으니 빙을 함 확실하게 뜯어보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지금 한참 부풀어 올라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위타와는 다르게 이 위용칭은 아주 냉정하였다고 합니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한 약장사하는 놈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 그놈들 비록 이 인원수는 적다 하지만 매개 인원마다 다 목숨을 내놓은 놈들이다. 니는 그냥 그 너희 앞가림에나 신경 써. 그렇게 위터는 고개를 푹 숙이며 나왔었지만 이 속은 계속하여 간질간질해 나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자. 그러면 이 나이 최측근이 부하들만 데리고 큰형이 몰래 조용하게 찾아가서 이 뜯어내면 될 게 아이가. 그러면 헤, 이 큰형님한테 바칠 필요도 없고 내 혼자 다 먹어치우면 이 정도로 이 달달한 게 또 어디겠니. 하여 위타운은 자신이 최측근 부하 20명만 데리고 요 가만히 쳐들어온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이 위타우가 도끼 눈을 부릅뜨고 들어오는데 지금 뭐야 에? 남이 나와 말해서 이 권총들 들고서 지금 전쟁이라도 해보겠다는 게야? 네, 필경 이 지역은 위용칭이 나와 말이잖아. 뚜러머는 이 손을 척 들어서 애들 보고 권총들을 내리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뚜러머는 아직 조직 인원수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으니 조금 참는 건데 아직은 약장사나 열심히 하여서 이 돈이나 왕창 버는 단계였었다고 합니다. 놈들이 권총들 내리자 이 위터는 더더욱 우쭐우쭐해 하면서 의자를 찾아 앉았고 그 뒤에는 이 놈이 부하 20명이 우르르 모여서 있는데 여군간과 뚜러머는 역시 이 위터의 맞은편 의자에 자리 잡고 척 앉았고 이 그의 부하 놈들도 이 뒤에 쫙 서 있는데 하지만 아야야야 깜짝이야 이것도 뭐야 이거. 그들 의자들 곁에는 커다란 침대가 있었는데 웬 눈깔이 하나밖에 없고 이 험상궂게 생긴 놈과 다른 두 놈이 척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은 대체 뭐지? 뭔 수컷이 세 명이 이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거지? 네, 아까 놈들이 뭐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이 당리창 세 명은 일어나지도 않았었고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요만큼 자그마한 일 때문에 뭘 그렇게 바짝 긴장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이어 뚜러머니 묻는데 무슨 일이요? 에? 내 위용칭과는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그의 행동대장이 오늘 무슨 일로 옮겨요? 그러자 위타운은 이 장춘시에는 말이요 모든 지역에 내 눈과 귀가 다 붙어있어. 너 우리 큰형님 말고 내는 아직 잘 모르지. 내는 위용칭 수하이 백호파 행동대장 위타우요. 이 장춘기차역의 구역은 내가 맡고 있지. 근데 이 내 나와 바디에서 오늘 뭐 약거래를 한다고? 이곳이 주인인 내한테 허락을 받았고. 네? 그러자 뚜러머는 인상을 찌푸리는데 지금 내한테서 에? 이 뚜러머한테서 지금 삥을 뜯겠다는 거니? 너네 주인이 위용칭은 이 사실 알고 있니? 그러자 위터는 이 책상을 딱 하고 치는데 거 자꾸 내 앞에서 위용칭 하지 말라 알았니? 이게 내 나와 바디인데 내 말이 아이서니? 네? 그러자 뚜러머는 잠깐 찾는데 그 위 뭐랬던가? 오늘 내 중요한 손님들이 와서 그런데 이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그러니 이 오늘은 먼저 돌아가. 훈강이 여기 있는데 이러한 마찰이 있게 되면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하지만 손님? 뭔 손님? 이분이 바로 그 우리한테 약을 대는 그놈이구만. 어이, 내 백호파 100여 명의 형제들 너를 위해서 장사를 아주 많이 해줬다. 우리가 구매해준 약만 해도 아주 어마어마할걸? 그러니 이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이 너도 태도 표시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겠니? 위터는 이번에 훈강을 바라보면서 이 윽박질러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참, 요것 봐라. 훈강 또한 이 오늘만 사는 인생인데 두려워하겠어? 그냥 발따닥 일어나려 하는데 이 뚜러머니 급급히 말리는데 이는 지금 손님을 불러놓고 이 직접 손을 쓰게 하면은 자기 체면이 뭐가 되겠냐고요. 하지만 이때 아바 이 곁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야바와 사화 등은 그 위터를 향해서 총을 쏘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너 조금만 더 까불다 총에 맞는다 였겠는데 왜냐면 당리창이 이미 이 벌떠덕 일어나서는 손이 허리 뒤춤으로 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위터야, 너 지금 보호비를 받으러 찾아온 거니? 나 이 장춘시 마야왕 뚜러머한테서? 하참, 이거 참 어이가 없는 놈이네. 너 정 그렇다면 그 위용칭을 보고 직접 와서 받아가래라. 그놈이
그만한 담대하게 있나? 내 한번 보자. 사실 그 시절에 이 위용칭보다 세력이 더 센 순수샹과 량쉬둥도 그 둘 어머니 건드리지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그 둘 어머니 무서워하기보다도 그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너는 너의 약장사를 하고 내는 내 깡패 큰형님을 하고 서로 이게 조금 더 충돌 안 되는데 뭐하러 건드리냐고요. 하지만 뭐? 또 그 위용칭 타령이야? 빡쳐나 위타오는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확 빼서는 그 둘 어머니 배에다가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타오 역시 전에 도둑이 황제 황팅리 수하의 큰 주먹이 없었으며 그 남하하는 조직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놈이 없었는데 너 다시 한번 위용칭이고 뭐고 하게 되면은 저 세상으로 가는 거다. 에? 알았나? 빨리! 빨리 내놔봐라. 그러자 말입니다. 뚜러먼과 홍강 측에서는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들 권총들을 빼들고는 그 상대방들을 조준하고 있는데 그러자 사실 이 위터 뒤에 서있던 부하놈들이 살짝 쫄았다고 하는데 이놈들은 가만히 오다 보니 워낙에 20명밖에 안 되었었고 그 중에 절반만 권총을 들고서 이 나머지는 비수면 도끼면을 들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어떻죠? 군강이 데려온 9명과 뚜러머니 10명 원래 인원수도 밀리지 않는데 이 다들 오사시 권총들을 빼들었으니 말입니다. 말 그대로 위터 측은 기껏 해봤자 도둑놈들 조직이고 이 뚜러머니 측은 다들 마약 사범들인데 이게 상대가 되겠냐고요. 하지만 그 위타오는 뒤로 돌아서서 자신이 부하들 눈치도 볼새도 없었으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상대방 놈들이 권총을 빼들자 이 위타오는 더더욱 기고만장해졌다고 하는데 흥, 쌍방 다 권총 있으면 이제 기싸움이지 뭐. 나 이 황팅리 남아조직 행동대장 위타오가 뭐 만만해 보이니? 위타오는 권총을 척 올려서 이제 뚜러머니 머리통에 갖다 대는데 니 뭔데? 기껏해야 일개 약장사꾼 군이 여기서 하느냐 하니? 빨리 내놔라. 내 말도 안 받겠다. 1년에 20만 위엔이 보호비 우리 아그들 필요한 약들을 이 공짜로 계속하여 공급해라. 알았나? 네, 이 스무자루의 권총들 앞에서도 위터 이놈이 추호도 수그러지지 않다며 장춘 흑사회 놈들도 이 웬만큼 지독한 놈들이 아닌데 하 뚜러머니는 이 너무나도 억이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보호비를 받다 받다 이제 마약 사범들한테서도 받으려고 하다니 너희놈 안 되겠다 죽여라 그러자 너 뭐라고? 죽이라고? 아니면 뭐 죽여달라고? 위터는 그 뚜러머니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지만 갑자기 땅 하는 총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툭 하더니 이 총알은 위터의 왼쪽 태양열로 들어가서 이 오른쪽 얼굴로 나오면서 그냥 툭 터졌다고 하는데 위터 뒤에 서있던 도둑놈들은 자신이 기둥이 대가리가 한방에 즉사하자 아주 비명을 질러대는데 하지만 이놈들도 지금 권총을 잡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마 빵야 야바가 쌍권총을 빼들고 땅땅땅땅 하고 날리며 들어갔었고 이어 그 뒤를 이 다른 놈들도 뒤에서 따라 들어가는데 와 이 순간 세 명의 놈들 부하가 총에 맞아 쓰러지고 이 나머지 놈들은 문을 박차고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네 싸움이란 건 이렇게도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끝난다고 합니다. 형님들 살려주세요. 저희는 그냥 심부름이나 들어주는 놈들입니다요. 땅바닥에 쓰러진 그 세 명은 죽지는 않았었고 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였답니다. 어이 너희들 혹시라도 살아남게 되면은 그 위용칭한테 똑똑하게 전해라. 만약 정 죽고 싶으면 언제라도 내하고 얘기해라고 말이다. 그럼 내 그 위용칭이 대가리도 저놈처럼 깨부숴 준다고 말이다. 알았나? 자 가자. 그렇게 뚫어오면 일당은 다들 나가려 하는데 말입니다. 어라? 야바와 사화 이 두 놈은 그 죽어있는 위터의 시체 곁에서 뭘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놈들이 지금 죽은 시체 곁에서 뭐 하는 거지? 이놈들이 글쎄 그 대가리가 절반이 다 나가서 죽어있는 위터의 돈이며 손목시계를 지금 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거야 저것들? 심지어 그 시체의 목에 금목걸이를 빼내는데 그놈 이 절반이 다 터진 대가리를 손으로 들고서 이 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목걸이에 묻은 피는 시체 옷에다가 쓱쓱 닦아버리고 아마 하면서 이 다짜고짜 자기 목에다가 확 거는 거였었는데 엄마야 그렇게도 지독하고 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았던 뚜러먼과 홍강 일당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 나는데 야
너희네 저 하얼빈 조폭군 다들이 원래 저러야? 아니 저거는 저거 너무하잖아 저거. 또 나오면은 그 훈강이 귀속이 되고 속삭속삭였었고 훈강 또한 머리도 절려절려 졌는데 저외나 일당이 제일로 악독한 놈들이란 걸 많이 들어봤었지만 이 정도였어라고요. 하지만 일단 야야 여기 이 살아있는 놈들 것도 싹 다 끌어 모아라. 만약 안 내놓는 놈이 있으면 저 대가리를 따라서 함께 황천길로 보내주고 곁에서 당리창이 이 담배를 뻣뻣 피워대면서 지휘를 해대는 거였었는데 네 자기는 이놈들 형님이니까 이러한 거는 아웃을 시키고 이 나중에 똑같이 나누면 되니까요. 예예 예. 우리들 것도요? 총에 맞아 쓰러진 놈들은 다들 아픈 몸을 움직이면서 이 자각적으로 돈이며 금붙이들을 빼놓는데 에이, 그러다 돌아오면은 또 조용하게 훈강을 보고 묻는데 야야 저놈들 저거 깡패 건달이 맞냐? 에? 저놈들 날강도 아니지. 네, 이게 어디 깡패 건달이 할 짓이냐고요. 하지만 다 그 짱쥔이 제일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제껏 내려온 이놈들이 정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저놈들 하얼빈에서 이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조폭물이다. 근데 이러한 거는 나도 처음 본다 이놈아. 그렇게 뚫어오는과 홍강은 큰 소리도 못 내고는 서로 속닥속닥 거리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이어 빼앗을 거 다 빼앗아 냈겠다. 이놈들은 아주 기분이 둥둥 떠하는데 자자 어찌됐든 우리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겠어. 이 코가 한 삐뚤어지게 마셔대야 하지 않겠어. 자 갑시다. 우리 여기에서 제일 비싼 홍콩 요리 레스토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어 그들은 도착을 했는데 말입니다.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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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은 이게 뭔 식당이야. 우리 여기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냐 하고 야바가 걱정하는 건데 그 홍콩 레스토랑의 요리는 워낙에 자그마한 그릇에 요 자그마하게 나왔으니 말입니다. 그 자그마한 그릇이 요리를 한 10개를 합쳐야 이 동부 요리 한 그릇 정도가 되었다는데 자 우리를 이 창밖이 훤히 다 보이는 제일 VIP 좌석으로 안배해라. 여기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오늘 확실하게 접대 못하면 내일 이 가게 문 닫을 줄 알아라. 그들은 이 한쪽 벽이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밖이 훤히 다 보이는 테이블에 첫 배정을 받아서 앉는데 이 요리 메뉴를 바라보던 싸화가 갸우뚱하는데 이러한 고급 레스토랑에는 뭐 자기가 아는 요리가 하나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돼지 뒷다리 있니? 오랜만에 이 돼지 뒷다리나 한 뜯어보지 뭐. 예? 홍콩식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돼지 뒷다리라니. 언니 그러면 그 돼지 대가리나 돼지 귀나 다 된다? 네 하지만 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화는 이 제일 간단한 홍콩식 볶음밥을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곁에서 지켜보던 홍강과 뚫어오면은 또 두 눈이 뜨끈해서 바라보는데 야야 너희네 저 하얼빈 흑사회는 다 저렇게 돼지 뒷다리밖에 안 먹니 하고요. 아이고 그러자 홍강은 이제 더 이상 머리도 못 쳐드는데 사실 요번 일 때문에 홍강은 이놈들을 다시는 안 봤었고 나중에는 멀리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잠깐만 돌아오면아 아까 그 놈들 그건 뭐야? 그 아까 죽은 놈이 이 지역이 강바즈야? 홍강은 그제야 문득 생각이 나서 묻는데 아니다 아니야 그깟 놈이 뭔 강바즈겠니? 이거 장충 기차에게 강바즈는 위용칭인데 그 아까 죽은 놈은 위타우라고 밑에 행동대장밖에 안 돼. 그러자 홍강은 이 마시려던 찻잔을 다시 내려놓는데 그래? 그러면 그 위용칭이란 놈이 우릴 찾아와서 복수는 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때 위용칭 쪽은 어떠했을까요? 부하 놈이 보고를 다 들은 위용칭은 이 전화기를 잡은 채로 너무나도 놀라서 멍해졌다는데 위타오가 비록 자신이 명령을 듣지 않고 쳐들어갔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을 너무나도 잘 따라서 이 자신이 성씨까지 하사한 위타오가 죽었다? 으아! 위용칭은 그 자신의 핸드폰을 미친 듯이 쾅쾅쾅쾅 미쳐대는데 뚫어놔 너희놈 감히 내 오른팔을 꺾겠다? 너희놈 어디 두고 보자 이. 띠띠띠 이 자신의 핸드폰은 이미 박살났었는데 야 핸드폰 위용칭은 부하놈이 핸드폰을 받아서 어디론가 띠띠띠띠 하고 누르는데 왜 순수생 형님
저 위용칭입니다. 위용칭은 그 순수 씨한테 잘싹 붙어서 뭐 거의 허형허제했다는데. 하여 그 량시동이 이미 요 위용칭을 벼르고 벼렸었지만 그 순수 씨의 멘트를 보고 꾹 참아온 거라고 하는데, 순수 씨는요 그 스타일이 리정광 형님과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 같은 의리 큰형님으로서 다들 무서워는 하지만 또 다들 존중하면서 멘트를 제대로 준다고 합니다. 하여 그 뒤에 순수 씨 죽자마자 이 량시동은 곧바로 위용칭을 죽여버렸다고 하는데, 위용칭이 아무리 난다긴다 하지만 그 순수 씨한테는 항상 형님 형님 했었는데, 형님의 내 오른팔 위터가 꺾였습니다. 뭐? 그러자 아우야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제치고 있어. 이 장춘시에서 그 누가 감히 너희 사람을 건드려? 응? 혹시 그 량시동이 한 짓이야? 순수 씨는 이 믿지도 않는 눈치인데, 량시동이 아닙니다. 그 뚜놈은 그놈이 한 짓입니다. 뭐? 뚜놈은? 아니 왜? 그놈은 이 강호에 발 담고 있는 놈도 아니잖아. 네, 사실 그 시절에 이 약장사를 하는 놈들은 강호에 건달로서 인정도 안 해줬다고 하는데, 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들은 순수 씨는 한참 동안 조용한데, 위용칭아 사실 우리 건다세계와 그 약장사꾼들은 이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쪽에 가서 이 보호비를 받는 거는 위터가 잘못한 거야. 근데 그래도 내 이 순수 쉔이야 내 아우를 챙겨야지. 어떻게 이 형님이 나서줘? 순수 쉔은 의리 근육님이 없었으니 무조건 그 자신이 아우 측에 설 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형님. 그냥 형님한테는 저 얘기는 드리고 허락을 받으려는 겁니다. 저 혼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움직이겠습니다. 위용칭은 혹시라도 순수 쌤과 뚜러머니 엄청 친할까봐, 그러면 뚜러머니를 죽여버리면 실수라도 하게 될까봐 먼저 물어본 거였었는데, 이렇듯 순수 쌤이 장춘씨 강호바닥에서의 멘트는 아주 그야말로 빵빵했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으니 뚜러머니 너희 놈 오늘이 너희 제사날이다 이놈아. 야들아 애들을 집합시키고 이놈들이 지금 어디에 숨어있나 잘 찾아봐라. 그러면 이때 당리창 측은 어떠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